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간절히 부탁하며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이구동성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요번에는 또 팬데믹을 인해서 지금 그 2년이라는 기간이 그 터널을 지금 지나오고 있어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후에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 특히 미국에 우리 사는 사람한테는 더 그게 아주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주님이 보게 되는 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막 살아서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 움직이지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면서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한다면 뭡니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노하우가 편하면은 돈 좀 가지고 편하면은 그러다가 모든 일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던 끝이 있어요. 리미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영원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우리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이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직접 주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때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지만은 단일이나 계시록은 읽질 않아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100년 대제 안에서 그 계시에 의해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걸 읽지 않는다는 얘기.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크나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밀이에요? 나를 위한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고 놔둬요. 지금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설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말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은 거의 99%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무나 다급해요. 지금 이 사탄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잠시도 우리를 갖다 주님 앞에 갈 수 없게끔 지금 막고 방해하지만은 그건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예수 믿으면 뭡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렇다면 첫째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18절에. 첫째,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뭐, 그 얘기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불로 연단된 금. 이 성경 계시록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설명을 다른 부분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불로 연단된 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나올 때 한 때 두 때 반 때 그때쯤은 극심한 바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은 많은 믿는 자들이 사로잡혔는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잡힌 자는 칼로 죽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연단된 금이에요. 다니엘 3장에 뭡니까? 금상에서 이 다니엘 세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금상을 절하고 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할 수 없기가 하나님을 막지만은 하나님 막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는 절대 금상을 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니까 누군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었다는 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까지가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불로 연단된 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로 들어갔더니 세 사람이 네 사람을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하면 뭡니까?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자리 권세는 뭡니까? 물 가운데 가도 물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나가는 것이 불로 연대된 금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숨겨오는 선진들 보면은 큰 거 가지고 숨겨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편은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큰 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지킨다 하지만은 조그만 부분에는 요것쯤이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체가 그건 올바른 믿음 갖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런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는 가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나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만약 그걸 모른다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의 4장 말씀 같이 미혹당하게 아주 십중팔구 또 가요.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지금 뭐 말을 들어도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는 많지만은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들이 만약 알았다면은 그런 걸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시간 만에 예수 믿는 것 내가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은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갈 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그와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세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세속화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하나의 변명이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교회마다 안에서 보면은 아 씁쓸한 일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목회자 정도 되는 것은 이 정도는 안 해야 되는데 혹 있단 얘기예요. 저는 현재까지 제가
96년도 개척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지 지금 쭉 와보니까 제가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현재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정년 퇴직했다니 난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는 기준 게 뭐냐면은 정년 퇴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포기를 합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책도 쓰다 보니까 내가 성경 구절 갖다가 하루에 열 번 매일같이 읽는 성경이라도 어느 때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만 해서 나한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나 혼자 간직이 너무 벅차.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씁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린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은퇴를 했을 망정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냥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목회자는 절대 은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힘이 생긴지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앞에는 어떤 거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 이상 그 이상의 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서 뭐냐면 수치 쓰는 부분을 가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뭐를 먼저 하신 줄 아십니까?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다 벗은 걸 알았어.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당장 급한 걸 무화과 나무다가 자기 옷을 다 맨들어 입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루 부렸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들 맨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수지 싫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어떤 얘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 보면은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옷은 우리 의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옷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옷을 그것도 더러운 옷이 아니고 흰 옷을 사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각자 다 틀려요. 지금 어떤 믿음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풀과 같은 믿음, 집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왕 믿을 바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통역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 또 와서 그러면 흰옷을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사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 내가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가 그 흰옷을 사 입을 수 있겠습니까? No way. 계시록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은 흰옷을 사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야죠. 피리어드로다가. 그것은 뭐냐면은 큰 환난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회개 기도와 이거로다 나를 씻는 때 흰옷을 입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떤 부분을 씻냐면 또 정확히 또 얘기하고 있어야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혈의 피로 내 양심을 씻을 때 씻어낸 다음에도 아직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을 때 후에 내 안에 양심 안에 고집, 아집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 자가 100% 흰옷을 사입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만 예수 믿는다고 지금 보기는 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뒤쪽 보면은 구린 게 너무 많아. 특히 요즘에 목사님들 더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걸 갖다가 많이 지금 스스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또 마음이 불안해. 또 우울증이 와.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약 먹고 해도 못 잡아. 또 저녁 때면 잠이 잘 안 와. 저는 그 다음부터 그 방법을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수없이 도표나 이런 걸 많이 그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항상 TV 앞에 앉았건 어디 앉았건에 꼭 그런 프린트물 가지고 항상 보면서 묵상하며 아 여름품 이렇구나 이런 이렇게 항상 묵상하며 그걸 하다 보면은 두세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거의 매일 하루가 결국은 성경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며 내 생각에 항상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든 그 부분을 갖다가 약 먹지 않더라도 서서히 클리어되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혹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까? 절대 조용한 시간을 혼자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 가지고 거기 보고 하세요. 보면은 내 생활이 닳아져요. 활기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난 완전히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는 바로 예수님 오실 적에 신부의 흰옷을 입고 나가야만 신랑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걸 한 번 하면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 보면은 매일같이 흰 두루마기를 갖다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빠르란 얘기예요. 흰옷을 입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생명과 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겠지만은 지금은 뭐냐면 흰옷을 입은 자에게는 생명과 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길로 가게끔 길을 오픈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내 의의 옷, 믿음의 옷 이것을 항상 신옷으로 입고 내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 양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마지막 이때 지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있어 안약. 이것이 뭐냐면 안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교회가 갈려져요. 음녀 교회와 참 교회를 나누지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지금 음녀 교회들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참 교회가 음녀 교회한테 핍박을 받는 때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확히 우리 지키고 정확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닌 건 아니에요. 계시록 마지막 20장 보면 앞으로 가면 불법을 행한 자는 계속 불법을 행하게 더 심해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진다는 얘기. 지금 그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안약을 사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세상 사람이 성경도 읽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한국말이니까. 그 차이가 어디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성경 읽어도 그건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이 두 가지. 뭐 3분선, 2분선 지금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지금. 그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요한에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예요. 그죠? 근데 이걸 참 애매모호해. 그래, 그래, 믿어. 나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믿어. 그거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어느 누구나도 말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동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나와서 내 목숨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지, 불평, 권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만 삽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요. 왜냐면 다 내 권리와 자포자인 거 다 했어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나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 안에 어제 예수님만 나 안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 된다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냐? 그 자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예요. 이 자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써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자의 말씀을 갖다 우리의 말을 갖다 정확히 알아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단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말할 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질 때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 이 계시로 계시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가 꼭 가야 될 길,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을 받아서 그걸 갖다 안약을 눈을 바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니엘 계시록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며 앞으로 어떤 환상이 또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걸 해서 지금 계시록 보란 얘기예요. 그럼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뭡니까? 그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무화과나무 꽃이 필 때 잎사귀가 왕성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가 쭉 읽어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아니 읽어도 돼.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라고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환상이 저지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그 길목을 준비하는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때문에요. 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도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약과 사복음서 그것만 읽고 말아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잘못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 이 크나큰 오류를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영어를 보면은 day and hour예요. 그건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 다 읽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아니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는 그 순간, 그 날짜, 그 시간은 성자도 모르고 천사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지. 그때 문은 홍수가 나면 그때 문을 닫혀 그런 때를 갖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날과 그때 현상이 일어나는 그 때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히 인지하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큰 뜻을 갖다 이 성경 한두 가지 잘못에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켜 지금 거의 지금도 역시 그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어느 그 그래서 이 한 시간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나 목사, 왜 성경에 저 계시 2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없다고 변제하느냐고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천년 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왜 천년 왕국 없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동의하십니까? 지금 성경 읽어도 성경 결론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창세기는 성경 서론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한번 성경 구절 대보세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천년을 갖다 마음대로 임정 넣어놓은 바람에 천년 있고 왕국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왕국도 지겨운 거예요. 그 왕국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 복 모든 걸 다스리라 도미니언을 갖다가 레인 단어를 써놓고도 왕국이라 킹덤이라고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있고 왕국이 있으니까 천년 왕국이에요. 맞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류가 있어도 성경 각 교단마다 강보다 성경이 수없이 가던 성경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하나도 없어요. 얼마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 책을 써서 지금 드리고 세미나 해도 전 남목사가 지금 한참 머리가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걸 갖다가 논쟁하자고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왜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해도 주님의 가까울 시기는 너무 가까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얻어져 가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필라델피아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점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찾다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개혁해야 돼요. 올바로 우리가 해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가지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그에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만 다니엘과 그런 계시록만 혼자 읽어도 잘 이해가 못 돼요. 그러나 반드시 다니엘을 읽은 다음에 계시록 읽으면은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내일 나오시면은 도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만약 한다면은 성경도 우리가 66권이지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 계시록 한 두세 시간만 들으면은 누구든지 다니엘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이 어디며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벌써 미래 갈 것을 벌써 방향을 알고 어떤 것이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저는 이 시골촌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한 거는 얘기 그거예요. 네가 크면은 전 시골촌 태안에서 서산에서 홍성에서 수원 들렸다가 그러면 서울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좀 잘하면 서울 가서 공부한다는 거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수업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야 되니까 나 혼자 그걸 거쳐서 갔더니 서울에 가더란 얘기예요. 이 계시록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나 혼자는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 계시록과 다니엘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떻게 내 그 안에 길로 가며 갈 때 어떤 사탄의 방해와 앞으로 그 장애물이 어떻게 온다는가지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인데 적당히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적당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미리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죠? 그러면 너 이거 잘못됐어? 그냥 갑자기 뒤와 뒤통수 때리는 건 절대 아니네.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네가 이걸 잘못했었는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널 용서하겠다. 거치면 네가 이걸 서지 않고 안 들어오면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갖다 매 한 대 두 대 때리겠다는 갖다가 분명히 먼저 선포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안 지키면은 그 말씀 그대로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건 지금 다른 것 다 똑같이 하시되 결론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지금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론, 성경 결론이 뭔지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믿는 백성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그 기록이 계시록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50%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가 우리한테 힘든 시간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대처 쓰는 방법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대처 쓰는 방법 딴 거 두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또 하나님 인을 칠 때까지 믿대예요. 그리고 두 때 반 때 그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과 맞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주님께서는 더 작전을 다 해놨어요. 이러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딴 건 다 중요하지만 먼저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그러고 흰 옷, 드레스를 입으라는 얘기예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을 받아서 계시록 읽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것을 갖다가 읽으란 얘기예요. 그걸 주님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최대의 우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